여보세요? 네. 엄마, 엄마 같은 경우는 이런 가물이 강하세요. 조상 가물이 강하시다고 그래. 얘가 강해요? 네네네. 근다고 해서 뭐 받을 거, 불릴 거 그런 신은 아닌데, 네. 이런 줄이 좀 강하셔. 그리고, 아.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9시에 네. 삼재가 걸려 있어요. 네. 9시에 삼재가 걸려서 우울증을 네. 앓는 우울증도 있다고 그래. 언니 나도 지금 우울증이어서 추워 같아. 미치지는 말고, 미치진 않겠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좀 많이 안 좋아. 돌았을 때 올해, 이제 내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갈 때, 삼재가 나갈 때, 서른아홉, 마흔? 서른아홉, 마흔, 마흔 하나 때는 너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지금 그냥 세발의 피지. 그때는 너무 그러면 혹시 많이 힘드실 거 같고요. 네. 어디 가서 가까운 선생님 집 가서 삼재풀이라도 꼭 해주셔야 돼. 삼재풀이 안 하시면 그냥 넘기긴 힘들겠어. 지금 몸으로 치고 돈으로 친다고 그래요. 응? 그러면 몸수도 안 좋아. 엄마가 어깨 쪽이 안 좋고 손목이 안 좋아. 이런 상체 쪽으로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어깨가 항상 뭉쳐 있어요. 서 있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안 좋아요. 혹시 엄마 뭘 잘라? 네. 뭘, 머리를 잘라? 뭘 옷을 잘라? 저 미용사예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서서 오래 계시겠네? 오래 계속 서서 일하시겠어? 어깨가 무겁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 어깨 쪽으로 많이 무거워. 근데 직업병도 있는데, 직업병뿐만 아니라, 이런 신가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가물이라 그러고, 삼재 때는 더 많이, 그런 게더 많이 다가와요. 더 많이 안 좋은 기운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계속 안 좋구나.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보면, 네. 5년, 6년이 별로 좋다 하지 않았어. 5년에서 6년이 별로 좋다 하지 않았다고. 아니, 근데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한 번에 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조금씩 오는 거지. 티안 나게 점점. 이게 물이 스며들듯이, 뭐지? 이게 스펀지에, 처음에는 조금씩 하면 그게 물이 점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더 거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넘쳐버리잖아. 그죠? 그런 격이야. 점점 왔어. 엄마가 피부로서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3년 때 되면은 죽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조심하시고 꼭 어디 가서 그쪽에서 가까운 데서 삼재풀이 꼭 하시라고. 넘기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 3년 뒤에는 혹시 검증도 많이 칠까요? 그렇죠. 삼재를 3년만 보시면 안 되고, 5년 정도 앞뒤로 1년, 2년, 이렇게 앞뒤로 한 5년 정도 보시면 돼요. 일찍 들어와서 일찍 나가는 분이 있고,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엄마는 3년 지나고, 응? 그 후년에부터 좀 괜찮으실 거예요. 42부터 조금씩 괜찮아지실 거예요. 순간에 좋아지진 않아요. 제가 미용실이랑 사는 집을 올해 갑자기 뭐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저 혼자 1시간 거리로 이사를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티어도 못 살겠어요. 이사를 좋은 갔다고요? 경험이지만, 네. 새로운 미용실로 이사 갔다고요, 지금? 네. 타지역으로. 타 이제 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오래 연결됐는데, 이사하신 거예요, 오래? 예, 올해, 이제, 이렇게 영업한 지 6일 됐어요. 얼마나 되셨다고요? 6일이요. 예? 오늘 6일째 날이에요, 6일. 6일. 엄마, 그리고 네. 삼재 들어오실 때는, 연애 때는요, 어디 와서 잘 움직이시는 거 아니야. 원래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 나갈 때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예. 거기 앉은 자리, 3대 때는 그때는 너무 안 좋을 때는 앉은 자리 풀도 안 뽑는다고 그래요. 옛말에 그래. 옛날에 어르신들이. 근데 자리를 옮겼으니까 더더욱 안 좋지. 그 자리 그렇게 편치 않아. 6일 되셨다고? 네. 그 자리 편치가 않아요. 근데 그 세네 미용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거기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일 진통제 먹었거든요. 응.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그 전자리보다는, 근데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전자리나 여기 자리나 별 차이가 없어. 지금 엄마가 지금 이사한 지 6일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거지. 엄마 같은 경우는 이게 대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몸도 한번 풀고. 근데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저는 원래 구타라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해. 웬만하면 구슬 안 시키거든요. 근데 엄마는 집어 좀 해야겠어요. 가까운데 선생님들 보면 애 안 좋아요. 아까 그잖아. 3년 뒤면 죽게 생겨, 죽게 죽어서 나가게 생겼다고. 그만큼 안 좋은 거야. 그 가까운 쪽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구슬하세요. 일을 해야겠어, 엄마는. 안 하고는 못 버티겠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또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일을 해야지. 그리고 좀 지나면, 그러니까 좀 지나면 우울증 더 심해져, 엄마. 당연히 재미가 없지. 몸도 안 편하지. 응? 마음도 안 편하지. 이게 몸도 안 편하고 마음도 안 편한데 하는 일이 잘 되겠냐고. 하는 일을 즐겁지가 않지. 엄마는 손님이 지금 당장 보면 손님이 있어도 짜증이 나. 불편해. 맞아요. 응? 응?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다고 지금 상태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응? 맥을 잡아서 일을 한번 해주셔야겠어. 그래야 뭐 풀리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제? 저는, 작년부터 도수치료 갑자기 빵 막히니까 언제 좀 일을 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 금전도 막히고, 이 금전운도 막히고 몸수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4년 때부터 이제 42부터 조금씩 풀린다니까요, 엄마.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우울증 잘 컨트롤해서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